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최신 기출문제풀이 제51회 실기편 풀어보겠습니다. 자, 부천 오피스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제시되었고요. 자, 회사 등록 메뉴입니다. 자, 개인기업 맞네요. 자, 오른쪽으로 봐서 뭐가 틀렸는지 하나하나 봅시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가 틀렸네요. 그리고 상호명 아까 확인했고, 대표자명 김정희 맞고, 기업 연월일. 자, 기업 연월일 2013년 1월 15일로 데이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지에 2010년 10월 15일. 자, 저희가 실제 기출문제를 전부 2015년도로 지금 업데이트해서 교재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 기업 연월일이 약간 저희가 업데이트가 누락됐나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무시하고요. 만일에 이걸 고치고 싶다, 뭐, 이거 데이터 실제 고치면 되겠죠. 근데 우리 지금 몇 기입니까? 제3기라고 했습니다. 제3기. 2015년이면 제3기면 기업 연월일이 뭐가 맞을까요? 2013, 2014, 2015. 아마 2013년 1월 15일로 업데이트 했었어야 되는 게 맞겠다. 그죠? 자, 이 부분. 그래서 뭐, 이 수정해도 되지만 일단 무시하고 이거는 수정 안 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자,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맞고요. 업태 도소매 맞고 종목 지금 약간 가려져 있네요. 좀 이따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부천 세무서, 세무서가 틀렸네. 자, 일단 등록번호와 세무서 고쳐야 되고, 자, 종목 좀 이따 확인해 보고 봅시다. 종목 스포츠용품, 이것도 틀렸네. 스포츠용품도 틀렸다. 이거 먼저 고칩시다. 사무용품, 용품 고쳤고요. 자, 아까 사업자 등록번호 130 41 10 103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인천이 아니고 부천이네요. 부천. 부천 세무서. 자, 이렇게 세 군데 고치면 완료. 1번 문제 완료됐다고 합니다. 종료. 2번. 다음은 부천 오피스의 전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전기분 손익계산서와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오류 부분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 추가 입력하라. 특이하다, 그죠? 전기분 손익계산서 주어져 놓고 전기분 재무상태표도 나중에 누락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자, 일단 손익계산서 주어졌으니까 손익계산서 먼저 풀어 맞춰 보도록 합시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자, 매출 맞고요. 매출 원가가 틀렸다, 그죠? 매출 원가 좀 이따 열어 봐 가지고 이 중에서 구성원 목적이 뭐가 틀렸는지 일단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상품 매출 원가 틀렸다. 그리고 판매 관리비에서 급여가 틀렸다는 겁니다. 급여가, 그죠? 3,200만 원이 아니고 3,230만 원으로 고쳐야 되겠다. 두 번째. 자,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수도강렬비,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운반비, 소모품비. 소모품비까지. 자, 일단 왼쪽에 있는 것 맞고요. 오른쪽 이자수익 400만 원, 임대료 80만 원, 자비익 50만 원, 그리고 이자비용 200만 원, 재손실, 자, 150만 원을 고쳐야 되겠네요. 15만 원을. 자, 그러면 하나, 둘, 세 가지 항목지 현재 고쳐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 나와 있으니까 급여 먼저 고칠까요? 급여. 여기서 급여. 3,230만 원. 자, 그리고 여기서 아까 재손실 15만 원, 150만 원. 자, 그리고 아까 매출 원가가 틀렸었죠? 자, 창을 열어서요. 뭐가 틀렸는지 보자는 거죠. 자, 창을 열어서 기초 상품 재고액 7,500이죠. 750이 아니고 7,500. 자, 그러면 47800. 그럼 맞네요. 그죠? 이제 다 맞아졌다는 거죠. 손익계산서는 맞춰졌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9617000. 제시된 금액하고 똑같다. 그러면 전기분 손익계산서 완료가 됐고요. 자, 그다음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한번 봅시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일단 뭐 대차 차액이 지금 생겼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지금 따로 전기분 재무상태표 제시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럼 뭘 고칠 수밖에 없다? 자본금을 고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추측컨대 아까 제시되었던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고치다 보니까 여기서 자본금이 원래는
이 금액이 뭘로 아까 우리가 수용하기 전 당기 순이익 반영된 금액이었나 보다. 우리 뭐 추측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대차 차익이 차이가 있고 제시된 자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부득이 자본금을 고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을 맞게 고쳐야 되는데 여기서 뭐 요령을 본다면 이렇게 0으로 지우고 나면 어떻게 차액이 뜨죠? 9617000. 아, 그러면 여기서 0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다시 9617000 하면은 아까 그 상태에서 차액만큼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굳이 계산기를 안 뜨더라도 바로 입력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종료 버튼 누르고 나오면 자, 2번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3번. 첫 번째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누락된 거 있으면 틀린 거 있으면 수정해라. 거래처별 초기 2월 열어서요. 자, 하나하나 봅시다. 봅시다. 외상 매출금. 자, 차액이 하나도 없는데요. 볼까요? 뭐가 들었나요? 영남상사 2000, 북영삼사 1300. 아, 맞네요. 이거는 맞고. 바드롬, 아, 하나도 없다, 그죠? 입력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입력하면 되겠다. 영남상해 2600만 원. 영남상해 2600만 원. F2 해서요. 영남상해 2600만 원. 넣고, 차액이 없다, 0 확인하고. 그리고 성급금 알프스 자전거 100만 원. 아, 맞네요. 그리고 외상 매입금, 알프스 자전거 1200, MTB 1000, 알프스 자전거 1200. 맞네요. 지급업 하나도 기록이 안 됐으니까 여기 입력하면 되겠다. 알프스 자전거 1500. 그리고 미지급금 MTB 150 차이가 없고. 아, 그러면 다 입력이 된게 맞다. 이제 종료 버튼 누르고 나오면 되겠다. 자, 문제. 자, 두 번째 문항. 부천 오피스의 신규 거래처가 있답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 신규 입력하면 되겠다. 그죠? 거래처 등록 메뉴에 신규 입력하자. 코드 번호 몇번 넣어요? 3002로 하래요. 3002로 하자고. 이름은 뭐라고요? 봅시다. 이름은 대신상회랍니다. 대신상회. 자, 입력하고 유형은 동시로 선택하라며 동시로 선택.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옆에 오른쪽 란에 이제 입력해 보자고요. 보고 조금 더 당길까요? 자, 10710731252124. 자, 입력하고 대표자 성명 최기수. 자, 업태 도소매. 소매. 종목은 자전거 부품. 그리고 주소지는 서울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5.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그러면 완료됐다는 겁니다. 종료 버튼 누르고. 자, 문제 4번. 일반 점포 입력입니다. 어떤 문제에 출제되는지 봅시다. 자, 7월 10일. 자, 강은비의 사원 강은비의 출장비로 현금 10만 원을 우선 계산하여 지급하고 출장비 사용 명세서를 받아 출장비 나중에 정산할게. 이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현금을 10만 원 준답니다. 어떻게 가지급금으로 임시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자는 거죠. 그래서 4번 현금을 지급하고요. 10만 원 지급하고, 자, 차변에 가지급금 하자는 거죠. 자, 거래처 일반적으로 실무적으로는 가지급금에 대해서 나중에 누구 직원한테 받을 거다라고 뭐 입력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만은 우리 시험에서는 과거에는 우리 가지급금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없앤다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설정할 당시에 거래처 직원에 대해서 거래처를 따로 등록 안 하다 보니까 거래처 없이 그냥 상기한 게 일반적인 문제였는데요. 최근에는 어떤 경우에는 그 거래처를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입력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약간 스트레스 받죠. 채권 채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래처 입력한다라는 논리로 그냥 지금 계속 우리 풀고 있는데 이거는 추세가 지금 바뀌고 있다. 그 추세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냐?
아니란 겁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애매한 경우는 가능하다면 우리 거래처 입력하면 됩니다. 왜? 입력 안 해도 될걸 한다고 틀렸다고는 아무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럴 경우에는 거래처를 일단 한번 검색해 봅니다. 신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냥 입력하면 되는 거고, 등록 안 됐다면 입력 안 하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우리가 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채권 채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래처 등록한다. 가지급금이니까 거래처 등록한다. 우리 그냥 그렇게 정리하는 게더 편할 거라는 말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거래처 등록 안돼 있다. 아, 그러면 이건 등록 안 해도 되는가 보다. 뭐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풀면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길게 설명드린 이유가 실제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검색해 봅시다. 강은비라고 돼 강은비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입력해 주자는 거죠. 그죠? 입력해가지고 손해볼 건 없으니까. 자, 이렇게 입력하고, 자, 맞추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1번 넘어가, 1번 맞췄고요. 자, 2번. 7월 14일, 만기가 2017년 6월 30일인 정기 적금에 이달분 100만 원을 예금하기 위해 보통 예금 통장에서 이체해야 했답니다. 자, 정기 적금을 들었다. 어떤 계좌 과목 써야 됩니까? 자, 우리가 정기 적금, 우리가 회계 원리 배울 때, 우리 각 회계 계정 과목별 회계 처리 배울 때는 이게 뭐에 해당한다고요? 장기 비유동 자산의 투자 자산에 해당하는 장기 금융 상품에 해당하는 거죠. 정기 적금이니까. 근데 우리 장기 금융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 우리 쓰지는 않습니다. 왜? 내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할 때는 공시할 때는 장기 금융 상품이라고 우리가 공시하겠죠. 그렇지만 회사 내부적으로 계정 과목은 보통 뭘 쓰는지 잠깐 볼게요. 자, 우리 여기 카테고리 중에서 투자 자산에 해당하는 것 중에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장기성 예금과 특정 현금과 예금도 이두 가지가 장기 금융 상품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는 보통 이런 계정을 쓰고 있나 봅니다. K랩에서는. 자, 물론 사용자 계정 과목 이런 데 가지고 필요한 장기 금융 상품 중에서 좀 추가로 계정 과목 쓰고 싶다라고 있으면 굳이 이걸 써도 되긴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쓰니까 우리 장기 금융 상품에 해당하면 만기가 1년 이상인 정기 적금 이런 거라면 장기성 예금을 쓰면 된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특정 현금과 예금은 우리 당좌 개슬 보증금처럼 약간 그런 성격에 보통 쓰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함부로 못 빼는 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쓰는 거고, 일반적으로 적금에 대해서는 장기성 예금 계정 과목 쓰면 된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7월 14일. 일반 점표 입력 열려 있나요? 일반 점표 입력. 7월 14일. 차변에 뭘로요? 장기성 예금 적고 금액 얼마라고 했습니까? 금액은 이달분 100만 원. 그리고 자,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대요. 그러면 4번 보통 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자, 3번 8월 10일 거래처 하늘 기업에 다음과 같이 상품을 매출하다. 볼까요? 상품 매출했다. 근데 결제를 뭘 받았다고요? 현금 100만 원, 엄 140만 원 받았답니다. 그러면 일단 8월 10일 뭘 매출 붕괴 할줄 아는지 봤다는 겁니다. 대변에서 뭐 401번이죠? 상품 매출 401번. 토탈 금액이 얼마입니까? 240만 원이죠. 240만 원. 인식하고요. 차변에 결제 금액을 현금 1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받을 엄이죠. 받을 엄. 우리 주된 영업이니까 받을 엄.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거래처는 하늘 기업이랍니다. 하늘 기업 채권이니까 거래처 등록해 주자는 거죠. 140만 원. 자, 8월 24일 추석을 맞이해 직원 선물용 과일 바구니 50만 원과 거래처 선물용 홍삼 세트 20만 원을 비자 카드로 결제했다. 자, 비자 카드로 결제했다. 뭐 카드사에 대한 미지급금을 처리하자. 8월 24일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미지급금. 급금. 카드사. 무슨 카드? 비씨 카드? 비자 카드. 비자 카드. 비자 카드에 대한 얼마? 금액이 얼마입니까? 20만 원, 50만 원, 70만 원 되겠네. 70만 원. 그리고 수익 비용 계정 과목 중에서 직원 선물용은 복리 후생비, 거래처 선물용은 접대비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그죠? 복리 후생비, 복리 후생비 800번 대인 811번 50만 원. 거래처 선물용 접대비 813 20만 원. 자, 거래처 뭐 비용 항목에 대해서는 거래처 치워주는 게 더 좋겠다. 그죠? 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9월 21일 사용 중이던 업무용 자동차, 업무용 화물차 취득가 6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 420만 원짜리를 종로 중고에 150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 월말에 받기로 하였다. 전형적인 유형자산 처분 문제. 9월 21일. 9월 21일. 자, 일단 대변에 우리가 취득원가 차량 운반구를 없애주자고. 취득원가 얼마짜리? 6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그리고 차변에 그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누계액.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그걸 얼마 없애주자고. 얼마입니까? 420만 원. 420만 원 없애주고. 그리고 150만 원에 매각했는데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고 미수금으로 받았대. 미수금으로. 그죠? 3번 미수금. 미수금. 종로죠. 종로. 종로. 거래처는 종로 중고에다가 15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하면, 자, 대차 차액이 마이너스다. 그럼 어떻게? 대변이 더 크다. 그럼 차변이 비었다. 그죠? 그러면 차변에 있으면 차변은 그건 비용이다. 그죠? 영업의 비용인 유형자산 처분 손실. 산 처분 손실. 30만 원 손해보고 팔았다라는 겁니다. 자, 6번. 9월 25일 매장 건물의 모든 출입문을 자동화 시설로 교체하고 출입문 설치비 600만 원은 태극 설비에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본적 지출 회계 처리. 자본적 지출 회계 처리한다 하면 뭐? 취득 원가로 처리하자는 거죠. 취득 원가로. 자, 600만 원은 나중에 지급한다. 미지급금. 9월 25일. 주된 영업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이죠.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 태극 상사. 태극 설비. 태극 설비. 600만 원. 그리고 차변은 뭐 취득 원가 건물 600만 원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매장 건물이니까 매장 건물 건물 600만 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10월 12일 거래처 태안상회로부터 받은 약속 어음 100만 원을 만기 전에 거래처 은행으로부터 할인받고 할인료 3만 8천 원을 차감한 금액을 통장 입금 받았다. 키워드는 뭐다고? 할인, 어음 할인이라고. 자, 만기 되기 전에 돈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뭘로?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돼 있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10월 12일. 10월 12일. 우리 가지고 있던 받으러면 100만 원짜리를 대변으로 보내면 됩니다. 태안 상위에 대한 100만 원을. 그리고 차변으로 뭐가 들어왔습니까? 현금. 현금인가요? 자, 현금.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네. 근데 보통 예금 먼저 입력하지 말고 할인료 3만 8천 원돼 있으니까 이거 먼저 입력하자고요. 입력하기 편하게. 매출 채권. 채권 처분 손실. 3만 8천 원. 자, 입력하면 잔액이 바로 뜨니까 입력하기 조금 편했던 거죠.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 되었다. 그리고 12월 16일 현금 출납장의 잔액과 비교하여 실제 현금이 5만 원 부족한데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서 임시 계정으로 처리하자고. 뭐 현금과 부족 계정으로. 자,
너무 쉬웠던 분기다, 그죠? 12월 16일. 일단 장부에 있는 현금을 5만 원 없애줘야 되니까 대변을 5만 원 없애면 되지. 4번 현금 5만 원. 그리고 차변에 임시 계정인 현금과 부족.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문제 5번. 일반전 입력 메뉴에 입력된 메뉴 오류 수정 문제입니다. 오류 수정. 5월 10일 분기 먼저 볼까요? 5월 10일 분기 보고요. 아, 이렇게 입력돼 있는데 보니까 어떻게? 알프스 자전거의 외상 매입금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돼 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1,000만 원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6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였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1,600만 원 현금 나갔는데 실제 현금 나간 게 얼마? 현금은 600만 원만 나가고 그리고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어음으로 했다는 거죠. 지급어음. 그죠? 지급어음. 대변 지급어음. 지급어음. 알프스에 대한 지급어음을 발행해 준 거다. 자, 왜? 자, 외상 매입금을 없애주면서 어음을 발행한 거니까 외상 매입금의 결제니까 우리의 주된 영업으로 봐가지고 지급어음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2번 11월 23일 고려 가방의 자 11월 23일 분기 먼저 볼게요. 11월 23일 자 이렇게 분기가 돼 있는데 즉 매출로 해가지고 150만 들어왔다고 돼 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고려 가방의 상품 매출 대금 150만 원 현금 입금 거래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상품 매출 대금 100만 원 100만 원은 매출에서 받은 돈 맞고 50만 원은 외상 대금 50만 원 그 옛날에 이전에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돼 있는 것과 회수된 거래였대요. 그럼 어떻게 상품 매출로 된 거는 150만 원과 100만 원일 뿐이고 나머지 50만 원에 대해서는 뭘로 외상 매출금의 회수라는 거죠. 외상 매출금에 대한 회수라는. 누구에 대한 거래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고려 가방. 고려 가방이라는 데에 대한 외상 매출금의 회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됐다는 겁니다. 됐죠? 자, 문제 6번 결산 정리 뭐가 출제된지 봅시다. 첫 번째 취득시 소모품비로 계산한 것 중에 미사용 소모품은 얼마? 140만 원 있다는 겁니다. 12월 31일 소모품 정리 분괴가 출제되었다는 겁니다. 자, 소모품비 비용으로 전부 처리했는데 그중에서 140만 원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안 쓰고. 그럼 140만 원은 비용이 아니고 지금 자산으로 돌려놓자는 거죠. 차변 소모품 남은 게 대해서는 자산, 뭐,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하자고. 140만. 그리고 비용이 너무 많이 계산되어 있으니까 4번으로 너무 많이 기장되어 있으니까 소모품비라는 비용을 조금 줄여주자는 거죠. 140만. 자, 이렇게 분기하면 되고요. 두 번째, 우민 상사로부터 차입금, 단기 차입금 700만 원, 연 이자율 6%, 차입일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차입 기간 6개월로 이자는 차입 시점에 선 지급하고 비용 처리하였다라고 했죠. 그런데 지급한 이자 중에서 기간 미경과액이 있다. 월할로 계산해라. 자, 말이 좀 길었다, 그죠? 쭉 보통은 우리 어떻게? 어쨌든 비용에 대해서 전체를 비용 처리, 이자 비용 처리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직 기간 미경과액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비용으로 지금 계산돼 있으니까 선급 비용 이렇게 처리해 보자라는 거죠. 근데 보통 금액이 주어지는데 여기서는 직접 계산해 보라는 게좀 특이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700만 원에서 연이자 6%, 그럼 1년에 얼마 주라고요? 700만 원 곱하기 6% 얼마? 7,642, 42만 원 주면 되는데 차입 기간은 6개월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42만 원 아니고 21만 원 주는 거겠죠, 거래가. 21만 원 주는데 21만 원을 6개월 다 끝나고 나서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선이자 12월 1일 날 차입 시점에 다 인식했대요. 21만 원 비용을. 근데 21만 원 나누기 6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21만 원 나누기 6 하면은 한 달에 3만 5천 원씩 비용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12월 1일 날 돈을 빌렸으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인식해야 될 이자 비용은 3만 5천 원인데 지금 얼마? 21만 원 지금 인식했다는 거죠. 자, 실제로 12월 1일 날 분기 한번 볼까요? 12월 1일 날 어떻게 분기했는지. 봅시다. 아, 21만 원 지금 이자 비용을 지금 인식했다는 겁니다. 21만 원으로. 아, 올해 인식해야 될 이자 비용이 3만 5천 원일 뿐인데 21만 원 했으니까 얼마입니까?
17만 5천 원만큼 이자 비용이 좀 과대 계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큼 선급 비용 이렇게 인식하자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12월 31일 3번 차변의 선급 비용 17만 5천 원. 됐죠? 그리고 대변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계산돼 있으니까 조금 대변을 줄여주자는 거.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조금 특이했다, 그죠? 보통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 값을 계산해보라는 점에서 조금 특이했다. 분괴 자체가 특이한 건 아니었고. 3번. 대손 충당금은 기말 채권 잔액에 대해서 1% 설정. 전형적인 문제. 4번. 기말 상품 재고액은 1,600만 원이다. 자, 3, 4 전형적인 문제니까 합계잔액 시산표로 한꺼번에 풀어봅시다. 한꺼번에. 12월 31일. 31일 내서 봅시다.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 받으러 대손 충당금. 자, 1%니까 286300 하고 싶은데 259600 지금 설정되어 있으니까 빼면 얼마요? 286300 마이너스 259600은 26700, 26700 추가로 설정하면 되고, 844000 빼기 4만원은 804000 되겠네요. 자, 두 금액을 살짝 시험지에 적어 놓으시고요. 살짝 적어 놓으시고, 26700, 804000 적어 놓으시고, 상품에 대해서 자, 차변에 219580돼 있는데 이 금액이 얼마라고요? 1600만 원이 지금 돼야 되니까. 그럼 얼마를 빼면 됩니까? 219580000 마이너스 1600만 원. 203 5800000을 살짝 시험지에 적어 놓자는 거죠. 203 5800000을. 자, 그래서 일반적 입력으로 입력해보자. 자, 잠깐 밑으로 내리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아까 적어놨던 금액이 26700. 그리고 대변에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적어놨던 금액이 804000. 그리고 차변에 대손 상각비가 830700. 자, 835번 맞죠? 자, 대손 상각비. 그리고 자, 상품 매출 원가. 상품 매출 원가 351번이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아까 203 5800. 자, 그리고 대변으로 보내야 되는 상품이 마찬가지 그 금액이다. 입력하고, 자, 잠깐만, 이게 제가 너무 빨리 입력해가지고 대손 상각비 맞죠? 자, 확인했고요. 합계잔액 시산표 조회해서 다시 고침으로 눌러보면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286300 맞고 8440 맞고요. 그리고 상품은 1600만 원 차변 맞다는 겁니다. 자, 확인 다 됐고요. 자, 그러면 장부조회 들어가 봅시다. 문제 7번. 3월 31일 현재 전기 말과 대비해서 당좌 자산 증가액은 얼마인가? 키워드는 뭐다고요? 전기 말과 대비해서. 전기 말과 올해의 금액 비교, 재무 상태표. 비교식으로 나오니까 3월 31일자 재무 상태표. 3월 31일. 3월 재무 상태표. 이게 전기 말이고 이게 3월 31일 현재 금액이라는 거죠. 당좌 자산 증가액. 당좌 자산이 자, 계산해 볼까요? 전기 말에 이 금액이었는데 3월 31일 현재 198862060으로 됐다는 겁니다. 빼 봅시다. 198 86 2060 마이너스 90847
0001 108 1080 150601 1080150601 이걸 답을 쓰면 되겠다는 겁니다. 1번 완료. 2번. 1월부터 6월까지의 임차료 중 현금 지출액은 얼마인가? 키 포인트는 뭡니까? 현금 지출액. 일정 기간 동안이 키 포인트. 현금 지출액 두 번째 키 포인트.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 지출액. 일개표, 올개표. 바로 알수 있는 자료다라는 겁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일정 기간 동안 일개표, 월개표. 1월부터 6월까지 에서 뭐에 대한 임차료 판매관리비에 있는 임차료가 여기 있네. 임차료 차분금액은 비용금액 자체고 그중에서 현금은 뭐? 요거 36만 원. 그죠? 36만 원 적으면 답이 되겠다는 거죠. 36만 원 적으면 되겠고. 3번. 1분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월부터 3월까지 즉 1분기의 판매 관리비 항목 중에서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 코드와 금액. 자, 키 포인트는 뭐다고요? 일정 기간 동안의 잔액 비교. 일정 기간 동안의 금액 증감은 뭐 여기 지금 열려져 있는 일개표 올개표 보면 된다는 겁니다. 우연히 지금 뭐 4월부터 6월 이런 것만 당연히 일개표 올개표 봤는데 1월부터니까 뭐 합계장 시산표 봐도 물론 알 수는 있다. 그죠? 합계장 시산표 봐도 왜 1월부터니까 1월부터 6월까지 현재 쌓여져 있는 이렇게 봐도 되니까 이게 합계잔액표 시산표도 되지만 우린 지금 일개표 열려져 있으니까 원래 원칙대로 일개표 올개표를 보자는 거죠. 1월부터 3월. 자, 3월로 고치면 되겠다. 3월까지. 자, 3월 31일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31일. 자. 판매 관리비 금액 중에서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 코드와 금액. 자, 판매 관리비가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서 차변 금액이 이 왼쪽이 이거죠. 이 잔액. 차변 금액 중에서 금액이 제일 큰 거. 제일 큰 금액이 뭡니까? 볼까요? 제일 큰게뭐 급여네, 급여. 14715000원 적으면 되고 계정만 코드는 물론 이거 계정 코드 이렇게 해도 되지만 뭐 이거 더블 클릭하면 어쨌든 원장이 나오고 여기에 801이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801 급여 얼마 있으면 금액은 14715000 이렇게 적으면 3번 완료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